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3년 3개월 만에 또 수감됐습니다. 법원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데 따른 건데요. 이 법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조 씨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건 실효성이 없다면서 징역형을 내리자 조 씨는 반발했습니다. 구재영 기자입니다. 보호관찰소 요청으로 경찰들이 검찰청사 앞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.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판을 받고 나올 때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. 하지만 조 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.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출소 3년 3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. 재판부는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형이 실효성이 있는 제재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. 특히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고 감액을 요구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,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 걸 질타한 겁니다. 조 씨는 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하는 중에 잘 안 들립니다. 못 알아듣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계속 끼어들었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지려다 집 앞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. 테레비에서 비슷한 장면에 나오길래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. 얘기하려고. 조두순은 선고 직후 자신의 형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구장입니다.